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성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국어 공부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시기잖아. 자,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이미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고1 내신 선행에 대한 자, 이런 공부가 일단 학습 계획으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수능 대비에 대한 공부 요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뭘 먼저 할 것인가? 그리고 뭘 더 많이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순서와 비중의 문제. 요게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능 대비를 위한 국어 공부랑 고1 내신을 위한 국어 공부가 별개가 아니에요. 고1 내신을 위한 국어 공부가 수능 대비를 위한 국어 공부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 다 걸려있는 이 고1 내신에 대한 공부를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잘 해야 돼요. 왜냐면 당장 고1 내신 시험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간단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새 애들 공부 진짜 많이 하고 되게 잘해요. 점점 잘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 개 영역에 같이 걸려있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1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상 학년의 수준으로 너네가 정리를 해줘야 되게 심도 있는 공부가 들어가야 내신 기간 때 말 그대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고1 내신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고1 내신과 관련되어 있는 국어의 부분이 어디냐 두 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트가 문학이에요. 문학. 그럼 선생님 모의고사 기출문제 문학 막 풀면 되나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야. 너네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막 푼다고 해서 그게 고1 내신에 대한 선행이 되지 못해요. 뭐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이나 그다음 지문을 보는 안목 같은 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건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고1 내신과 관련한 문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과서요. 자, 고1 교과서 관련되어 있는 그 문학의 내용에 대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을 하자면 개념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개념은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전반적으로 개념 정리. 문학이 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영역별로 주요 개념들 있잖아요.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고1 교과서 총 11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 11종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거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 3월 6월 모의고사가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 자, 그렇기 때문에 고1 자, 11종 국어 자, 교과서에 대한 작품을 뭐 지금부터 달달달 암기를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아직 학교 별정을 못 받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 자기 교과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품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1 교과서 수준이 니네 고1 수준에 맞는 거야.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걸 통해서 작품력을 좀 길러라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과 관련해서 내신형 문제와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까지 조금 문제풀이 연습이 같이 들어가면 훨씬 좋아요. 내신형 문제.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수능형 문제까지 풀어보면 좋은데 사실 모의고사 기출만 가지고서 안 되는 게 바로 이 내신형 문제예요. 내신 시험에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객관식도 객관식이지만 서술형 때문에 사실 진짜 힘들어하거든. 근데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없어요. 써보는 연습을 할 수가 없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형 문제 특히 서술형 관련해서 써보는 연습을 하면서 작품 공부를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놓으시면 나중에 2월 달에 본인 학교 배정 받고 나서 무슨 교과서 쓸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자기 교과서에 맞게끔 다시 한번 또 이제 선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요거는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요런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문법이에요. 자, 문법도 수능 전반에 걸친 전범위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전반에 걸친 전범위 문법은 되게 양이 많아요. 그럼 고1
고1 내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법은 뭐냐면 이것도 고1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이야. 총 4개 파트가 있는데 그 4개 파트는 수능 전체 문법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30%를 일단 되게 잘 심도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나머지 70%를 정리를 한다면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 근데 뭐 30%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려고 들면 고1 내신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4개 파트가 뭐냐면요. 일단 의문. 현재 고1 교과서에는 의문의 변동이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데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려면 어차피 의문의 개념과 체계도 알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의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고1 가장 첫 시험에서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바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가장 잘해야 되는 현대문법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의문과 같이 묶여 있는 걸로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있어. 이건 말 그대로 맞춤법 관련된 규정, 어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도 이것도 애들이 많이 좀 틀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법 요소. 자, 문법 요소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문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높임, 피동, 사동, 부정, 인용 표현 이런 것들이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법 요소 보통은 문법 요소 한 파트로 이제 하나의 파트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요소도 지금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문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세국어요. 자, 교과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세종어 전민정음이 안 실린 교과서는 없어요. 무조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용비어 첨가가 좀 추가된 그런 교과서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세종어 전민정음까지는 확실하게 내가 내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정말 내신 대비를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도 괜찮아. 어차피 진짜 내신 대비 할 거고 미리 알아두면 그만큼 앞선 채로 학교 수업을 듣게 되니까 훨씬 더 얻어가는 게 많아요.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수능 대비와 고1 내신에 이제 겹치는 부분, 특히 고1 내신에서도 이 두 파트가 지금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잡아놓고 들어가면 무조건 유리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영역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단순히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풀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11점 국어 교과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11점 국어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국어에 대한 문제집이나 아니면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도 지금 인강으로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이거 두 파트를 확실하게 좀 다져나가는 고1 내신 선행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공부 계획에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능 대비 공부하시면 돼요. 수능 대비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신에서는 그렇게 큰 변별력은 없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가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그럼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내신 같은 경우는 자기 교과서 제재에 있는 게 거의 암기식으로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자기 교과서 공부할 때 교과서 내용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이제 비문학,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위한 비문학 공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의고사. 자, 기출문제 분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고 지문도 분석해보고 문제 어디 틀렸는지 체크해보고 이걸 통해서 읽는 어떤 그 실력을 좀 길러주는 공부가 같이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이제 모의고사를 위한 문학 공부라고 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모의고사 기출 분석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가지고서 비문학이랑 문학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추가로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하면 내신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면 너네들이 배경 지식이 별로 없어. 근데 내신 기간 때 내신 대비할 때 실제로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심화 있게 나오거든. 심도 있게 나오거든. 시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개념이나 끌어다 쓰는 것들이 어려워요.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업을 쉽게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시험 문제 너무 까다로워요.
시험 문제를 풀때뭐 외부 작품 같은 게 나온다든지 혹은 관련된 뭐 추가적인 그 추가 자료 같은 게 시험 범위에 막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랬을 때 배경이 좀 탄탄한 친구들은 그때그때 공부를 잘하거든. 근데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소화하지 못하고 선생님 수업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무조건 문제풀이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적인 공부, 이런 개념적인 공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앞으로의 그 고등국어 공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 공부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 되게 열정이 넘치는 그런 지금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인데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에서 갓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실 중학교 때의 공부 실력은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진짜 전교 1등을 했어도 1학기 고1 1학기 중간고사 망치는 친구들 선생님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전교권이었던 친구들도. 그게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는 좀 달라요. 시험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네의 자원이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또 내신 기간 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내신 1등급을 거머쥘 수 있어. 내신 1등급은 정말 받기가 힘들어요. 국어 내신 1등급.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우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국어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 잘 반영해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TCC에서 만나도록 할게요.